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베트남의 한 정글 속 안에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바로 타란툴라를 잡아볼 건데, 제가 아는 타란툴라는 사실 몇 종류가 없어요. 여기서는 뭐 베트남 어스타이거 또는 골든 어스타이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 이 두 종류가 있는데, 뭐 다른 종류도 더 있을 겁니다. 오늘의 결론은 타란툴라를 잡아서 관찰해보자 입니다. 직접 맨손으로 제가 타란툴라를 잡아볼 건데, 여기에는 이제 동남아권이고 정글 속 안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떠도 말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저는 베트남에서 체집 여행 중에 해먹에서 좀 쉬고 있었는데 아기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해먹에서 같이 쉬고 있습니다. 귀여운 봤을 땐 토끼네. 아이고 아이고 예뻐라. 귀여워. 옷은 안 돼. 자, 괜찮아. 제가 어제도 왔던 여기 매점인데, 이 카페에 야간 되면은 곤충들이 좀 날라온다는 소문을 듣기도 했고, 이 주변에 생물이 원체 많아서 한번 돌아다녀 보려고 해요. 안녕 꼬맹이들, 또 만났네. 아 귀여워. 이게 베트남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타란툴라는 보통 두 가지밖에 없어요. 타란툴라가 되게 많을 건데, 보통 베트남 어스타이거라고 하는 애들 하나, 그 다음에 골드 어스타이거라고 하는 타란툴라가 있습니다. 이 타란툴라를 우선은 찾아볼 거긴 한데, 여기에서는 좀 약간 드물게 보인다고 해요. 아유, 이 쓰레기 왜 이렇게 많아. 자, 지금 여기 보면 이 불빛에 나방이 날라오긴 했는데, 나방은 사실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어서. 근데 여기 악마의 도마뱀이라고 하는 토끼 개코가 실제로 살아가는데, 오 토끼 개코는 발견이 좀 힘들고, 여기 딱 보면은 보통 많이 알고 있죠, 하우스 개코, 부치료 개코인데 부산에서도 많이 이제 토착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맨날 이거 보시고 이거 외래종 아닌가요 하시는데, 사실 우리 토착종인데 생태교란종은 아니어서 여러분들 많이 잡아주시면 키우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종은 아닙니다. 아이고 강아지야, 그 어딨어? 어? 순댕이 종류 어딨어? 다양한 생물들 보는 것도 보는 건데, 오늘의 초점은 사실 타란툴라입니다. 베지타라고 하는 거랑 이제 골지타라고 하는 거, 매니아층 분들이 좋아하는 그걸 찾으러 갈 건데, 어우 여기 큰 트럭 왜 이렇게 많아. 타란툴라가 와 진짜 깊은 정글 속에 살 것 같지만 그냥 이렇게 도로가 옆에서도 살거든요. 우리나라 거미들도 그냥 도로가 옆에서 거미줄 치듯이 타란툴라가 이런 곳에 실제로 동남아권에서는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보이네. 아 이 금방에는 잘 안 보이네요. 야 너 왜 또 신났어. 가자 가자. 응 가자. 자 지금 헌터분들이랑 지금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생물 찾으면서 타란툴라도 같이 찾고 있습니다. 차 안 오는 거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봐. 아 진짜 미치겠다. 근데 괜히 왜 따라오는지 모르겠네. 아 이런데 있을 것 같다 타란툴라. 이런데 보통 이렇게 절벽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가파른 데 있잖아요. 이게 물이 고이지 않을 것 같고 비가 오더라도 주르륵 흐르는 곳, 저런 곳에 보통 타란툴라가 굴을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타란툴라는 이제 여러분들이 잡는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보통 아마존에서 이제 배회성 타란툴라는 이제 나와 있기도 했잖아요. 여기 영상 아마존 영상인데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번에는 직접 잡아보고 싶어요. 이게 오 뭐야? 오 뭐 도망가는데? 아까 본 게 엄청 큰 바퀴벌레 아니면 쥐 같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헌터분들이 잡아온 파충류인데 발이 엄청 커요. 이거 보니까 물 위를 왠지 걸어다닐 것 같은 베이비네. 와 여러분들 오 터졌습니다. 와 이거 그거 아닌가? 그 천여 생식하는 정갈 종류가 있거든요. 보통 흔히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호텐토타라고 있는데, 제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채집을 많이 했었어요. 나무 껍질이나 야간에 많이 돌아다니는 애들이에요. 나무 껍질 속에 살거나. 와 이게 아마 드워프 우도 스콜피온이라고 하는 애일 건데, 이 정도 사이즈가 사실 성체거든요. 와 한거 네. 와 정갈을 여기서 만나네. 반갑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구멍이지? 뭔가 찾았거든요. 타란툴라 유체일 수도 있는데 타란툴라가 이렇게까지 짖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드디어 하나 찾긴 했는데 하이 안 나오네. 자, 여러분들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기랍잡이 유충이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얘가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있다가 딱 들어가요. 도망갔어. 저 친구가 저렇게 머리 내밀고 있다가 먹이가 지나가면 잽싸게 낚아채는 포식자입니다. 와, 찾았다. 오, 이 귀한 친구가 여기 있네. 여러분도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한번 3초 드릴게요. 1, 2, 3. 와, 여기 있다. 와, 여기서 이거 다 갉아먹고 있었구나. 야, 잎사귀 같이 생긴 가로. 이리 와봐. 짜란, 이건 엉덩이고요. 짜란, 바로 필리움이라고 하는 그 잎벌레 종류거든요. 얘는 아직 날개가 있는 건 아니어서 아직 성체급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잎사귀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보면 이런데 이게 뭔가 갉아먹어가지고 뭐가 있을까 싶어서 봤더니 여기 있었어요. 이런데 사이에 이제 거미라든지 거위벌레 등등 아니면 이제 배짜기 개미라고 개미 종류도 이렇게 잎사귀에 사는 애들이 있거든요. 야, 우선 필리움을 만났네. 반가워, 귀여워. 오, 여기 어려웠지. 한번 잡아볼까요? 잡아볼까요? 물죠, 이게? 네, 물죠. 여치니까. 우와. 핫. 아, 떨어졌다. 어려웠지? 여기 찾았어. 와, 어려웠습니다. 네, 어려웠지 않은 곳이에요. 한국에도 있는데 여치 중에 3대장 중 하나인데 베트남 어리 여치는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오, 여러분, 농발거미 점프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데 이게 전설의 짤 있잖아요. 막 그 모서리에 막 붙어있는 거 농발거미인데 아마 이런 친구들일 겁니다. 아까 암컷 엄청 컸죠? 얘는 수컷인 것 같아요. 원주씨 물려본다고요? 네. 참지 못하지 이런 거. 어때요? 생각보다 세게 안 묻는데요? 안 아파요? 네. 그 뭐였죠? 여치배짱이. 아, 여치배짱이. 여짱이한테 물려보셨어요? 아니요, 저 한 번도 안 물려보셨어요. 여짱이 물리면 악재됩니다. 원주씨 약간 독특하다. 약간 물리는 거에 대한 그게 있는 것 같다. 하나 찾았다. 자, 여러분, 다 생물 하나를 찾았는데 여기 보시면 저기 안에 두꺼비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잡았어요? 저기 풀숲에 네. 뭐가 싹 지나가길래 봤더니 도마뱀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뱀인 줄 알았어요, 꼬리 때문에. 와, 진짜 길죠. 롱테일 글라스 리자드라고 하는 도마뱀인데 우리나라에 그냥 줄장지 도마뱀이랑 흡사하게 생겼어요. 머리 딱 가리면 뱀 같지 않아요? 그래, 이렇게 가리면 진짜 뱀이네. 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잡고 있는 거. 풀어줄까요, 이제? 네, 좀 괜찮아요. 웨이프 좀 크게 올려. 그러겠네. 절로 가. 오, 진짜 꼬리 길다. 자, 여러분들 지금 조금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개미들이 일자로 어디론가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집을 지으려고 일자로 집을 이동하고 있었네요. 자, 여러분들, 저희는 저번에 발견했었던 그 타란툴라 굴을 한번 다시 찾고 있어요. 야간에는 보통 여기 타란툴라들이 나와 있거나 좀 활성도가 높아지면서 좀 반응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유인을 해서 한번 잡아볼 겁니다. 아, 찾았습니다. 거미줄 다시 쳤네요. 아까 뚫어놨었잖아요, 낮에. 근데 다시 막았어요. 저 우선은 걷고 한번 유인해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다 손 절대 넣으면 안 돼요. 타란툴라가 먹이 반응합니다. 근데 굴이 굉장히 깊어가지고 아, 유인해서 잡는 게 진짜 재밌는데. 나와라. 숟가락 나오지 않을까요? 오, 나온다. 여기 다리 보여요. 오오오, 봤어요?
그 순간 반응 봤어요? 방금? 아, 방금 달이 나왔었는데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오야 찐다. 여기 있어 있는데 유인을 한번 해보자. 아 이렇게 누면은 저기 다리가 보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여기 안에 잘 비춰볼게요. 저기 다리 보이지 않아요? 저기 있잖아. 다리 이렇게 일자로 보이죠? 저기 다리 보이시죠? 있어 있는데 제가 자꾸 치고 안 나온다. 유인해 봐도 될까요? 이런데 손 누면은 바로 걸리죠? 자 우선은 얘가 안 나와가지고 파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파볼게요. 이게 어떻게 돼 있지? 힘드네요. 오 저기 있다. 저기 보인다. 바로 보여 그냥. 오우. 오, 또 깊어졌어.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응?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훅하고? 어, 모르겠어. 어, 불이 진짜 깊어. 생각보다 깊네요. 저기 안으로 더 들어가가지고. 오, 야. 알집이요? 아니, 거미집. 있죠? 이게 초점이 안 맞아요. 근데, 저기, 보이시죠? 저 녀석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인다. 어, 잠깐 보여요? 네네네. 얘 얼굴 보이거든요. 근데 얘 나오면 엄청 빠를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오 공격한다. 엄청 물어요. 무슨 타란툴라일까요? 저는 지금 봐야 될 것 같아. 우와 나왔어. 보이세요? 아 여기 나왔어요. 오 무슨 타란툴라일까? 야야 일로 와봐. 야. 아니야. 잠깐만 이거 잡아주세요. 제가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누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자, 제압했죠? 오, 잡았어요. 힘센데요? 오, 야야야. 지금 흉겨루기 중이에요. 자, 와, 힘들지 마, 타란툴라야. 힘들어. 나이스. 와, 얜. 와. 와, 엄청 크다. 와, 여러분 지금. 맨손으로 잡았는데 약간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제가 봤을 때는 또 사지마이 블루랑 굉장히 비슷하고 사지마이라는 타란툴라가 있어요. 블루 색깔. 아, 여러분들 얘한테 물리면 큰일 나요. 그리고 다리미 생각보다 세거든요. 오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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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여기서 합시다. 이 다리 힘이 세가지고. 우와, 독립 봐봐. 저 참고로 피 아니에요. 곤충한테 물감 묻은 겁니다. 오, 이빨 봐봐. 오, 놔둬도 돼요? 네네네.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체감이 다르네. 다시 여기다가. 굴 확장해서 미안해. 아, 이게 색깔이 참 오묘하단 말이야. 한번 알아보고 동정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싸, 아싸, 아싸. 아싸, 아싸, 아싸. 오야야. 오, 이게 자연이지. 얘를 좀 이렇게 낙엽 같은 걸로 임시로 해줘야겠다. 오케이. 이렇게 해줄게. 잘 지어. 자, 여러분들. 야간 채집으로 정말 다양한 생물들을 봤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타란툴라를 많이는 잡지 못했지만 한 마리를 직접 맨손으로 잡아봤는데 동정해본 결과 베트남 블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색깔이 여기 사진을 본 것처럼 원래 탈피를 하면 굉장히 이쁜 타란툴라인데 이 동남아권에 이제 타란툴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그리고 희소한 아이를 찾았고요. 타란툴라 굴 자체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정말 다양한 생물들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4편일 거고 내일은 어제 잘랏 근처에 있는 헌터집에 방문을 해서 구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야시장도 가고 그리고 한국에 가는 굉장히 짧고 굵은 그런 스케줄을 진행하는데 다음 편에서도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